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피디님 꿈이 뭐야? 저요? 어. 아파트 세 채? 아파트 세 채? 아, 꿈이 크진 않네. 대부분 꿈이 뭐야? 어, 로또 당첨이요. 건물주 이렇게 얘기하더라. 아, 오늘 준비한 차는요. 또 건물도 사장님께서 타셨던 거. 와, 부러워요. 이렇게 막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그 자랑은 안 하셨는데 아무튼 건물주 사장님이 타시던 그런 차량인데 오늘 제가 역대급이에요. 뭐가 역대급이냐? 자, 컨디션, 프로필, 이 두 가지가 정말 대박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가 사실 현대 에쿠스 차량이잖아요. 근데 1인 신조 관리해오던 차량이고요. 금액대가 오늘 700만원대거든요. 700만원대? 근데 연식 프로필, 아, 뭐 20만 넘었네. 아니에요. 오늘 준비한 키로수가 무려 13만 키로밖에 안 되는데 790. 말이 안 되죠. 오늘 요거는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 건물주 사장님께서 시원하게 주셨습니다. 자, 에쿠스 차량 준비했거든요. 정말 1000만원 미만대로 이런 플래그십 최고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에쿠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탈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이 회장님들, 우리 사장님들, 대표님들, 이 정말 좋아했던, 지금까지도 사실 인기가 좀 식지 않죠. 아, 현대 에쿠스 차량 준비했습니다. 에쿠스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오늘 관리 잘 되고 금액 좋은 에쿠스는 또한 쉽게 만나보실 수 없을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이 옵션도 좋고요. 차량 연식 프로필도 좋고 전차주 기운이 일단 정말 좋아요. 일단 건물주가 뭐 이렇게 막 저기 뭐 지방 건물주가 아니고요. 송파의 건물주님. 아무튼 이렇게 또 비밀 보장을 해드려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프로필 먼저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1년 9월 달에 등록한 12년식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3만 1000km로 유지 중에 있고요.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 올 양호받은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요, 단순 교환 들어갑니다. 우측 휀다, 우측 뒷도어, 뒤휀다 해서 교환 3곳 들어간 차량임을 고지드리고요. 정말 경미한 사고였는데 여기 보험사에서 좀 약간 과하게 좀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VS380 프라임 등급의 차량이에요. 신차 출고금액은 약 8000만원 좀 안되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 700만원대, 약 10분의 1 정도 금액대 에쿠스인데요. 차 상태는요, 아, 말해 뭐해, 정말 좋습니다. 지금부터 12년식 에쿠스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먼저 이렇게 그 380 모델이에요. 가장 인기 좋은 380 모델의 프라임 등급. 옵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12년식 GDI 또 8단 미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에 전방 카메라도 또한 탑재가 되어 있고, 사실 금액대별로 중고차 이 플래그십 정하실 때 1000만원 미만은 사실 지금 에쿠스만한 차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1000만원 미만대로 찾다 보니까 사실 키로수가 다 20만이 넘죠. 물론 20만 넘어도 30만까지 잘 운행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오는데 이제 컨디션 프로필 어때요? 너무 좋죠. 13만 키로도 주행하는 연식 대비 정말 키로수 좋고, 우측 교환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 골목길에서 좀 좁은 골목길에서 이렇게 간단한 사고가 나셨는데요. 보험사에서 이게 좀 과하게 교환을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이렇게 뒤쪽 휀다 교환되면서 유사고 판정을 받았는데 사실 어떻다? 주행상 전혀 문제 없는 또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관 색상 검정색이고요. 이렇게 앞쪽에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크고 다 순정 HID 다 들어갈 거고요. 아래쪽에 안개등, 전방 센서, 또 전방 카메라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한때는 정말 가장 좋았던, 국내에서 그냥 너 에쿠스, 아, 차 못하냐? 에쿠스라고 하면 그 누군가에겐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모셨던 이 현대 대표님이 계세요. 현대정 대표님께서 그때 지금도 요차를 타시더라고요. 에쿠스를 타시는데 타셔라. 아니, 뭐 지금 왜 안 타시냐니까는 이 에쿠스 한번 타시는 게 꿈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팔겠대요. 물론 뭐 지금 이렇게 뭐 메인카가 또 있긴 하시더라고요. GV80 타시는데 에쿠스를 못 파시겠다라고 하네요. 그게 이게 사람마다 뭔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딱 30대 때는 뭔가 이 수입차 막 타고 싶은 차도 있잖아요. 솔직히 뭐 파나메라도 타고 싶고 정말 고가 라인업들. 근데 이제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한번 타보고 싶은 그런 차가 되겠죠. 근데 약간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 지금 연령대 한 40대 이상 분들께서 보시면은 사실 와 진짜 한번 타보고 싶었던 차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죠. 앞쪽 타이어 굉장히 좋아요. 앞쪽 타이어 굉장히 좋고요. 이제 휠도 크롬 휠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이 차량은 아마 이 프로필 대비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금방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에쿠스 일단 2열 뒷좌석이에요. 뒷좌석 공간 뭐 너무 넓죠. 이렇게 보시면은 뭐 뒷좌석에 이렇게 전동 시트 다 들어갈 거고 암레스트 쪽도 다 들어가죠. 그래서 뒤쪽이 뭐 열선 시트, 뭐 뒤쪽 커튼, 사이드 커튼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사운드도 렉시콘 사운드 들어갈 거고 어우 앞뒤 타이어 다 좋아요. 네. 당장 한 1, 2년은 타이어 교환 안 하셔도 될 정도의 컨디션입니다. 에쿠스 이렇게 VS380 모델. 뒤쪽에는 이제 약간 생활 데미지 정도 있네요. 예, 뭐 생활 데미지 정도 있는데 이거 뭐 완벽하게 타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뭐 한 판 정도 작업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인데요. 트렁크가 왜 이렇게 넓죠? 트렁크 이게 커버를 또 예, 해놓으셨는데 뭐 트렁크가 뭐 와 진짜 넓다. 예, 트렁크 공간은요. 골프백 다 4개에다가 보스터백까지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넓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가장 편안한 승차감. 정말 편안하잖아요. 이제 후륜구동 기반이니까. 가장 좋은 옵션, 가장 좋은 차였던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면 정말 파격적입니다. 790만원을 준비했어요. 790. 아마 내가 이 차 좀 약간 관심있게 봤다라고 하셨던 분들 있으면 바로 전화하셔서 계약금 넣으실 겁니다. 요 금액에 다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에쿠스 차량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고요. 자, 실내 전반적으로도 깔끔합니다. 실내 상태도 깔끔하고요. 자,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는 메모리 시트 1, 2단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동 시트, 오토 윈도우 버튼 들어갈 거고요. 사운드도 이제 렉시콘 사운드 다 들어가죠. 왼쪽 보여주시면 이제 전방 세사 에코 버튼, 자 VDC 기능까지 들어갈 거고요. 오토홀드 기능, 전자 파킹. 옵션 정말 좋다. 마사지 시트 들어갑니다. 마사지 시트 딱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켜놨는데 어우 마사지가 바디 프렌드처럼 예, 정말 편안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차에 그냥 기능으로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드 핸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도 들어가네요. 자, 블루투스 기능도 다 들어갈 거고요. 자, 이렇게 시트 보여주시면은요, 시트 상태 검정 색상으로 뭐 약간의 생활의 흔적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워크인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 이렇게 블랙박스서부터요, 하이패스 룸미러도 다 들어갈 거고요. 디스플레이는 아주 크죠. 그래서 자,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 자,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CD 플레이어 다 들어가죠. 자, 아래쪽 보여주시면은 양쪽 열선 통풍 다 들어갈 거고 그 뒷좌석에 이렇게 커튼까지도 들어갑니다. 주행 타임 뭐 스포츠 모드 다 들어갈 거고요. 내비게이션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의 자존심 우리 약간 드림카 같은 에쿠스 만나보셨는데요. 프로필 딱 놓고 보고 금액 들어보시면 정말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이렇게 가격 좋고 프로필 좋은 에쿠스는 또한 다시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에쿠스 차량 판매 금액 790만원입니다. 정말 금액 좋죠.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대표분 연락 주시고요. 이 차량은 아마 빠르게 계약금을 넣으셔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량 전액 할부금이 탁송거래도 가능하니까요. 요점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뭐 하고 계세요? 아우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요즘 SUV 딱 타가지고 이제 한강 가서 요렇게 해서 많이 즐기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테이블 놓고 그래서 한번 앉아봤습니다. 예. 사실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추석 전이어서 지금 막 뭐 촬영하려면 몰아서 딱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시 SUV가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예. 오늘 준비한 차가 약간 그런 차종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강점이 많은 차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SUV 하면 뭐 이제 실내 공간도 잘 빠졌고요. 그리고 실내 또 공간도 색상도 또 잘 탄 시트 적용되어 있고 또 연식할 수도 좋고요. 차 가격도 좋아. 가격도 너무 좋고. 그래서 패밀리카로 요 차종 되게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자, 어떤 차종일까요? 디스커버리 차량. 네, 준신형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디스커버리 스포츠 중에서 이제 HS 또 옵션도 가장 좋은 옵션에다가 연식 키로수도 짱짱한 녀석으로 가격까지도 2천만 원 딱 초반대 구입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스포츠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랜드로버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죠.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 수입차 SUV 치고요. 사실 요 정도 가격, 요 정도 또 컨디션 또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자, 게다가 오늘은요. 약간 색상이 약간 좀 특별한 색상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회색인데 색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실물로 보면 유니크하고요. 그 투톤으로 검정색하고 회색하고 투톤 컬러를 잘 배합한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차량의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7년 10월에 등록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현재 10만 6천 킬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을 양호받았고요. 사고유무에 있어서는요 무사고 단순 교환 들어가네요. 조수석 뒷도어 트렁크 총 두 곳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HS 가장 상위 등급에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2천만 원 초반대 구입 가능해요.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이래서 인기 좋다. 자,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일단 외관 컨디션이 너무 깔끔, 실내 컨디션 너무 깔끔, 막 이렇게 막 광이 나요. 물론 위에 뭐 빛이 있긴 하지만 차가 굉장히 광나는데 요 색상에다가 요 색상이 약간 좀 유니크한 차량 같아요.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색상이 좀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약간 에메랄드 컬러의 색상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여기 유니크한 컬러 좋아하신다 이러신 분들한테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면부의 헤드라이트가 너무 깔끔해요.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나. 약간 뭐 신차 출고한 그런 느낌이고 디스커버리 이런 게 또 검색으로 이 색상을 좀 바꿔놓으셨구나. 아, 이렇게. 맞아. 이거 원래 색깔이 이 색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릴도 그렇고, 색상 반경도 바꿔놓으셨고. 앞쪽에 이렇게 전방 센서 있고, 또 휠이 되게 예뻐요. 휠 보여주실래요? 이게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하죠, 휠이. 요런 휠, 디스커버리 스포츠 저희 또 판매, 많이 했던 모델인데도 요 휠 또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네. 타이어 트레드도 좋아요. 60% 70% 이상 남아있고 옆태를 딱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쪽 필러서부터 사이드미러까지 다 검정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의 위쪽엔 검정색으로 딱 포인트가 되고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요 에메랄드 색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이렇게 사이드 스텝도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스마트키 버튼도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생각보다 중고차에서는 회전율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가성비 괜찮잖아요. 가격 대비 성능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뭐 2천만 원으로 사실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에 뭐 차가 뭐 굉장히 좋고 2천만 원대로 수입 SUV를 본다라고 했을 때 연식 키로수를 딱 부담스럽지 않은 대로 가능한 그런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것 같고 뒷좌석에 탄 시트인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확실히 실내 들어오면은 완전 다릅니다. 여기 딱 보여주시면 시트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런 되게 좀 이렇게 디테일한 엉덩이하고 허리 쪽 디자인도 좀 다르고 사운드도 이제 메르디아 사운드 들어가고 7년식 디스커버리 스포츠 준비한 판매 금액은 2,27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금액 너무 좋죠. 2,270.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습니다. 시트 색깔 좋고 실내 상태 깔끔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도어 쪽에 이렇게 메모리 시트 들어갈 거고요. 이제 도어 락장 장치, 이제 사운드도 들어가고 이렇게 요 두 버튼 눌러야 이렇게 사이드가 잡힌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들어갈 거고 이렇게 트렁크 버튼 또 있고 또 핸들에 열선 시트,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갑니다. 뭐 블루투스 기능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패드 시프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의 시트 상태 한번 더 보여주시면은요, 시트 상태 아주 좋죠. 이런 색깔, 카라멜 색깔 너무 좋고 상단에는 또 개방형 타입 아니잖아요. 이렇게 틸트업 스타일로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블랙박스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시원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다 지원하고요. 자, 터치식으로 이렇게 세팅하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CD 플레이어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 열선 시트, 오토 에어컨, 자, 그리고 에코 모드, 이렇게 또 주행 타입 또 다 나오죠. 오프로드 다 가능한 거, VDC 기능까지. 아래쪽에 다이얼 타입이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자, 오늘 또 마지막 차량이어서 약간 좀 힘이 좀 딸려가지고 좀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차량 정말 깔끔합니다. 예, 정말 깔끔해서 요 정도급 보고 계셨던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 오늘 준비한 요 차 한번 만나보세요. 차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디스커버리 스포츠 함께 했습니다. 판매 금액 2,270. 2,270에 판매 중에 있고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ow, 턴 시그널 이렇게 되게 고급스럽게 나오죠. 푸조 풀 LED 또 테크니션 딱 들어갈 거고, 여기 사이드 미러 쪽에도 쫙 올라가고, 뒤쪽도 한번 볼까요? 뒤쪽에는 약간 좀 더 앞쪽보다 조금 더 이렇게 사이즈가 작게 나오잖아요. 오늘 준비한 차, 자, 푸조의 3008 신형 모델로 준비됐고요. 라인업도 1.6 모델이 아닌 2.0 디젤 최상위 등급에 있는 GT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푸조 차량 중에서 가장 인기 좋은 차량이 3008 요 오늘 준비한 SUV 차량인데요. 이 차량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조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프랑스 푸조 브랜드사의 3008 차량 준비를 했고요. 사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여줬던 모델도 3008 모델이고, 대표적인 모델이 또한 3008입니다. 푸조란 브랜드는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나온 푸조 시트로엥 브랜드가 국내에서 이제 수입사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푸조도 굉장히 좀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계약까지 잘 이루어졌고요. 오늘 준비한 차는 이제 승용차 아닌 SUV 모델로 준비했고요. 차량의 외관 디자인서부터 주행할 수 있는 연비까지 참 이 여러 가지 좀 독특함을 갖고 있고요.
좀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로 또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또한 오늘은 2.0 모델의 최상위 등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모델 자체도 거의 없습니다. 단지 약 한 대, 두 대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크한 푸조 3008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 2018년 7월 달에 등록한 19년식 모델입니다. 주행 거리도 참 좋아요. 4만 5천 키로 유지 중이고요.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 올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푸조 3008 2.0 블루 HDI GT 등급의 차량이고요. 네, 현재 지금 센터에서요, 엔진오일 쿠폰도 2회까지 나와 있는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금액은 약 2천만 원 중반에서 조금만 더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푸조 같은 차량들은요, 4만 키로 같았는데 가격이 거의 한 50% 이상, 50% 가까이 이제 감가가 되었기 때문에 중고차로 사기 너무 좋다, 그런 차량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부터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3008 모델이고요. 이제 푸조 브랜드사. 사실 이 디자인을 놓고 보면 본인만의 매력이 확실하게 딱 이 보여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일전에도 한번 간단히 좀 말씀드렸지만 푸조란 브랜드가 국내에서 이제 막 성공했다, 이건 아니죠. 예. 물론 이런 수입사들도 다 성공시키면 좋겠지만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푸조란 브랜드, 뭐 그 밖에 이게 약간 이 독삼사의 좀 옆에 있는 친구들은 딱 보게 되면 중고차로 사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신차 사면 약간 가슴이 아프죠. 왜냐면 저도 예전에 이제 신차 업무도 봤지만 신차 사자마자 뭐 아반떼 이런 거는 2, 3년 돼도 요즘 어때요? 가격 거의 안 떨어집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거 딱 차, 예를 들어서 내가 푸조 영업사원이야. 고객님, 5천만 원입니다. 계약서 딱 쓰고 해드렸어. 한 3년에 예를 들어서 한 4만 키로 탔어. 매입 가격 얼마 나옵니다? 아, 저 2천 중반밖에 안 나옵니다. 뭐라고? 2천만 원이나. 그러니까 약간, 예, 네, 그쵸. 아무튼,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뭐 나 중고차로 사기에, 중고차를 꼭 좀 사시면 참 좋은 그런 브랜드죠. 전면부에 이렇게 전방 카메라도 또 탑재되어 있고요. 네, 디자인도 참 좋죠. 외관 색깔 검정색, 블랙 색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오프닝 때 설명드렸다시피 다 LED로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잔량도 좋습니다. 다 50% 이상 다 잔량 남아있고요. 휠도 완전 좀 스타일리시하게 휠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 사이드미러 쪽에도 이제 이렇게 약간 크롬 느낌으로, 도어 아래쪽에도 이렇게 크롬 느낌 들어갈 거고, 상단에 또 썬루프도 들어갑니다. 썬루프도 들어갈 거고요. 보면 이게 썬루프 위쪽에 앰비언트가 들어가요. 약간 좀 신기해. 예, 신기하고. 그리고 이 시트 포지셔닝이요, 이렇게 보면 약간 운전석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운전석하고 조수석 요 다 내비게이션 버튼들이요, 운전석을 다 방향해서 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요 차량의 약간 그 컨셉 같아요. 예. 자, 뒷좌석 보겠습니다. 뒷좌석도 이제 공간 자체는 뭐 적당해요. 네, 적당하고 거의 중형급 SUV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시트야 뭐 거의 완전 깔끔, 완전 깨끗. 그래서 이렇게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 거의 타이어는 신품이네요. 네. 요즘 막 이렇게 차량 가격대가 너무 좀 비싸졌잖아요. 지금 신차로 뭐 2천만 원대 또 해봐야 뭐 마땅한 게 없습니다. 소형 SUV 살 수 있잖아요. 뭐 코나, 셀토스 이런 차량들. 뒤쪽 디자인 보여주시면 너무 이쁘죠. 네. 차는 잘 만들었어요, 디자인. 네, 참 딱 3008 GT 들어가보고, 전동 트렁크 들어가야죠. 전동 트렁크 들어가고. 자, 공간도 트렁크 공간 아주 넓죠. 차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함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19년식입니다. 19년식에 4만 키로, 오늘 준비한 금액 2,750. 어때요? 금액 좋죠? 2,750에 유니크한 3008.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고요. 자, 실내 디자인도 참 예뻐요. 이렇게 핸들이 좀 되게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좀 다르죠. 핸들 디자인도 좀 다르고. 예. 운전하기 굉장히 좀 편하더라고요. 핸들이 좀 크지 않아가지고. 디자인도 참 좋고. GT, 푸조, 그런. 로고 막 딱 들어가고.
그리고 도어 쪽에 살짝 앰비언트 살짝 들어갈 거고요. 윈도우 버튼 만나보실 수가 있고,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고, 와, 마사지가 들어왔네요. 아, 또 이런 마사지 기능까지. 이게 별거 아닌데, 딱 누구 태웠을 때, 야, 잠깐 기다려봐. 탁 켜주면, 우와, 차에 마사지가 있어. 네, 너무 좋죠. 자, 이렇게 계기판 보여주세요. 계기판도 원래 위치가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약간 위에 올라와 있어요. 시야감이 굉장히 좋아. 디지털식으로. 너무 예쁘죠. 네. 이게 디자인이 약간 이제 프랑스 차들이 이런 게 좀 마음에 들어요. 아래쪽 패드 시프트 들어가고 트렁크 버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이렇게 파노라마 타입의 선루프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 보여주시면 시트 뭐 디자인도 그렇고요. 뭐 가죽 재질도 참 좋아요. 네. 딱 너무 좋고. 상단에 이제 블랙박스, 하이패스 다 들어갈 거고,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보여주시면요,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360도 또 뷰까지 다 지원하죠. 너무 좋다. 버튼들 위치도 너무 이쁘고, 열선 시트 들어갈 거고, 아래쪽에 전자 파킹, 이렇게 스포츠 모드까지 다 들어갑니다. 정말 유니크하고요, 매물대도 귀한 이렇게 푸조 3008 거의 민트급이잖아요. 19년식에 4만 킬로, 2750만원입니다 차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준비한 푸조와 함께 했습니다. 준비한 판매 금액 2750만원. 자, 차량 전액 할부비 탁송을 해도 가능하니까요, 이전 참고해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